근데 날짜가 언제니? 이번 주 목요일. 알지. 그날 나 오전 강의 뿐이라 너랑 같이 콘서트... 선생님! 제라예요. 목요일 날 5시 무조건 시간 비우세요. 왜긴요. 저랑 콘서트 가야죠. 야,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왜? 꽃미남 선생님하고 콘서트 갈 건데? 뭐? 그래. 잘해봐라. 나 먼저 갈 테니까. 진호야! 쟤 왜 저래? 바쁜 일 있나? 치즈버거 먹을까? 뭐야? 쫓아오지도 않아? 백재라, 너 둔한 거니? 아니면 나 무시하는 거니? 뭐냐? 오늘만은 나도 남자라는 거 확실히 보여주마. 왜 또 왔어? 왜 그래? 나 혼자 먹어서 화났어. 에이, 한 입 줄까? 야! 야, 아직 반도 더 남았는데! 말해. 도대체 내가 너한테 뭐야? 뭐? 내가 너한테 뭐냐고! 뭐야? 말해! 말하라고! 몇 번이야? 반도체는 갖고 올게. 아이씨. 이렇게면 형은 먹히던데. 제라야, 케찹은 내가 챙길게. 오늘은 다들 늦네. 아니,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? 오빠 내일 입을 와이셔츠라이에. 바지런도 하지. 하여간 어느 집에서 데려갔지 복이 터졌다. 참말입니까? 아, 그럼. 그라모, 저 아버지 며느리 때문에 안 되겠습니까? 아, 나야 좋지. 야, 우리 진호 어떠냐? 안녕하십니까. 아이고, 이 녀석도 양반들이 틀렸네. 어? 아, 거기 뭐냐? 아, 아빠 좋아하시는 새우버거. 그리고 이건 보리씨 거. 고맙습니다. 마침 출출한데 잘 됐다. 봤지? 우리 막내가 이렇게 자상해. 한번 사귀어봐. 야? 아, 아닙니다. 아, 아빠 저도 여자친구 있어요. 자식들 놀라긴. 고리가 있으니까 적적지 않아서 좋구나. 너희들 늦게 와도 이렇게 말부터 해주고. 아빠, 그렇게 외로우시면 좋은 분 만나서 재혼하세요. 누나하고 형도 적극 찬성할걸요? 까분다. 늙어서 너희들한테 짐 안 될 테니까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마. 아, 엉뚱한 소리가 아니라 진심이에요. 돌아가신 엄마도 이해하실 테니까 재혼하세요. 네? 이 녀석... 그때 찾아오셨던 아주머니 있죠? 그분 누구세요? 좀 마음에 쏙 들던데. 혹시 아빠 첫사랑? 그 사람이 또 널 찾아왔대? 네? 아니, 그건 아니지만... 전화도 없었지? 아빠... 혹시 찾아오면 상대하지 말아라. 절대 상종 못한 사람이니까. 알았지? 대체 왜 저러시지? 그분이 누굽니까? 모르죠. 그때 저렇게 화내시는 거 보면 악연 같은데요?
왜요? 엄마 노릇 하고 싶으세요? 근데 어쩌죠? 이미 늦으셨는데? 이 노래야.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동생들은 자기를 낳아준 사람이 바람나서 집 나간 거 모르고 있어요. 부끄러운 엄마가 되느니 잊혀진 엄마가 낫지 않겠어요? 수고했어. 식사는 하셨어요? 저쪽 아버님하고 따님께서 매정하게 구셨다고 이대로 그냥 포기하실 건가요? 그래서가 아니야. 이제 와서 애들을 찾는다는 게 정말 옳은 일인지 모르겠어. 진호랑 인호랑 보니까 모두 너무 잘 자랐어. 그렇게 크도록 아무것도 못한 주제에 뒤늦게 나타나서 혼란을 주는 건 아닌지. 사장님. 애들이 원치 않는데, 싫다는데, 기어코 내가 자식들을 찾는다는 거는 내 욕심만 차리는 것 같아. 저라면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훨씬 행복할 것 같은데요? 그 엄마가 어떤 사람이래도? 네. 설사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도요.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치과 아드님을 한번 만나보세요. 아니야, 설득부터 해야 되겠어. 내가 왜 저희들을 버리고 집을 나갔는지, 저희 아버지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얘기를 다 하면 애들이 날 이해할 거야. 진은 죽든지 결혼하든지 솔직히 안 합니다. 이민을 가버릴까?